돌려 먹는 신종의 통합이라네요? 막 없을 수가 없죠. 그것도 함께 장흥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제철 키조개, 산지 표고버섯, 거기에 으뜸인 장흥 한우까지 한 쌍이니 이만한 제철 보약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알고 먹자고요. 재료 좋다고 음식 궁합도 찰떡인가요? 키조개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종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D와 이제 섬유소가 부족합니다. 이때 비타민 D와 섬유소가 다량 함유된 버섯과 함께 먹게 되면 칼슘 흡수율을 도와주게 되고 식이섬유소는 소고기의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배출시켜 주므로 세 가지 식품을 같이 먹는 것은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미 진흙 속 보약이라고 할 만큼 귀한 몸이다 보니 제철 오리치 바쁘다고. 요즘이 제철이라 크기도 크고 이렇게 그 속이 꽉 차 있어요. 와. 7월에서 8월 산란기를 앞둔 요즘이 살이 푸르르 올라 가장 맛있다는 키조개. 크네요. 와, 감자 진짜 크네요. 와. 와. 아주 튼실하니 쫀득쫀득 찰지게 생겨 그냥 참기름 장에만 살짝 찍어 먹어도 궁심이 들 정도. 이 진정한 사마을만 맛보기 위해 요일 불문, 시간 불문, 성별 불문, 거기다 지역까지 불문하고 남녀노소 장흥을 찾는다는데. 진짜 맛있겠네요. 새로운 조합이에요. 일부러 왔는데 잘 온 것 같아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일단은 막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아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니 익었다 싶은 순간이 포착되면 바빠지는 젓가락질에 정신 혼미해지고 상상 이상의 맛에 먹기 전부터 엔돌핀 폭발이니 입안에서 아 그냥 빨리 장흥 가서 맛보고 싶네요. 조개는 쫄깃하고 고기는 담백하니까 좀 잘 어울린 것 같고 짜각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잡아주는 것 같아서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장아찌요? 그러고 보니 이 집의 밑반찬은 장아찌 참치. 따지고 들려. 장아찌가 따지 않고 아주 간편하게 있고 맛있어요. 사람들도 섭사하는데 무조건 장아찌를 올립니다. 고추, 고추. 맛이 좋고. 아닌가? 이게 마늘잎 장아찌고 여러 가지 있어요. 버섯 장아찌. 버섯 장아찌도 있어요. 종류가 많은가 봐요. 담백한 삼합에 새콤 달콤 짭조름한 장아찌로 입맛을 돋우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넣어도 안 짜. 그 참 주인장이 이 장아찌 담는 기술이 특. 약간...